오늘은 리어카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가 종이를 잔뜩 싣고 갔어요. 갑자기 바람이 슝 불었어요. 할머니가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한 절과 그레텔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종이를 주워드렸어요. 어른들이 나를 보고 따라했어요. 나는 꼭 선생님이 된 것 같았어요. 착한 아이야. 예쁜 꿈 꾸어라. 캐리의 그림 일기 풍선껌. 오늘은 엘리랑 풍선껌을 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엘리가 풍선껌을 삼켰지 뭐예요? 뱃속에서 풍선이 꺼지면 어쩌지? 엘리가 날아가면 어쩌나?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엘리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엘리를 지켜줄 거예요. 캐리의 그림 일기 은행 냄새. 오늘은 엄마랑 시장에 갔어요. 길에서 방귀가 마려웠어요. 몰래 뽕 끼었어요. 냄새가 같이 나왔어요. 벌써 가을인가? 은행 냄새가 구수하네. 나는 가을이 참 좋아요. 캐리의 그림 일기 달림. 오늘은 소풍을 갔어요. 캄캄한 밤까지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그런데 달림이 자꾸만 우리를 따라왔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캐리가 예뻐서 그래. 달림은 예쁜 사람을 따라오거든. 아빠도 말했어요. 그럼 달림이 엄마를 따라왔나? 엄마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어요. 캐리의 그림 일기 발명가. 오늘은 이등과 싸웠어요. 화가 100kg이나 나서 잠이 안 와요. 내 꿈은 장난감 발명가예요. 그런데 이든이 말했어요. 발명은 남자가 하는 거야. 영화랑 만화에서 다 그래.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 사람들은 다 엄마들이 발명했어. 이든은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는 내 발명가야.